컨택트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컨택트주들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여행, 항공, 정유, 뭐 유통 이러한 섹터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여행주 흐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사람들의 심리도 반영된 것 같고요. 항공주는 대형주들보다는 저비용 항공사들의 주가 상승 기세가 좋습니다. 또 그리고 유통주 요즘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연일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저도 뭐 이렇게 대형 복합 쇼핑몰이나 이런 주말에 가보면 와,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거기다 이번에 더현대 서울이 오픈을 하면서 거기다 불을 또 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이 계속 좋게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전망은 되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더현대 서울 다녀와 봤거든요. 아, 언제 다녀오셨어요? 네, 요번 그 이제 연휴 때 네. 다녀왔는데 사람 엄청 많죠. 저 주차하는데 1시간 10분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진을 봤는데 네. 뭐 걸어갈 수가 없겠던데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하나 사 먹으려고 또 한참 기다리고 해서 와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일인가 싶을 정도인데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완화가 됐고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생기면서 사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준이 작년 7, 8월 때는 우리가 벌벌 떨던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높은 수치로 왔다 가서 그런지 아니면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눌려 있었던 또 워낙 길게 동안 이 또 피해를 받다 보니까 소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새로운 게 또 오픈이 되면 이제 오픈빨이라고 소위 말하죠. 뭐 이케아도 처음에 사실 나왔을 때 그랬고 뭐 스타필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오랜 기간 길을 이제 기다려서 이제 갔는데 좀 그런 분위기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좀 뒤에 백화점을 뺐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쇼핑몰이기는 한데 분명 이제 여가로 좀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형성이 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점포 수가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더현대 서울이라는 그 이제 모멘텀으로 이제 뭐 아울렛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마트라든지 뭐 이런 대형마트들에 대한 좀 기대감들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오프라인 매장들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적 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좋아지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움직이는 소비 심리들이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들의 관심을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뭐 대형마트나 이런 복합몰을 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외출이 잦아졌다라는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에 당연히 뭐 일상생활로 많이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다시 이제 꾸미는 거나 이런 것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이제 뭐 의류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저는 화장품에서는 좀 아모레퍼시픽을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뭐 백화점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신세계, 현대백화점, 뭐 롯데쇼핑, 이마트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다들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평선 타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충분히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이평선 대응으로 하신다라면은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억눌렸던 뭐 소비 심리가 또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 지금 분출이 되면서 유통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신세계 한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쓰기도 했고 요즘 워낙에 흐름이 좋아서 계속 좋을 거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네. 들어가도 괜찮을지가 많이 두려우실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차트를 좀 크게 하면 당연히 상방은 좀 열려있기는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손절라인만 좀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다 5일 이평선을 좀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1선이랑 좀 멀리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본다면 이제 11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더현대 그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좀 비슷하거든요. 다들 이렇게 5일 이평선을 타고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21선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각각 좀 중요한 그 횡보 라인이나 이제 중요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빠르게 좀 대응해 보실 분들은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카지노 종목군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종목군들도 코로나 피해 종목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나 좀 토픽은 파라다이스긴 한데 얘도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강원랜드 쪽으로 옮겨서 담아보시는 것도 좀 남지 않을까. 이 종목군들은 아직 코로나19 이전 가격대도 회복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런 사태들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영업도 이번에 좀 재개를 좀 했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수급이 붙는다라면은 충분히 또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원자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부 뭐 글로벌 대형 뭐 은행사들에서는 원자재 시장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 뭐 이제 나올 때마다 원자재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히나 철강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소재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좀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인프라 투자, 뭐 조선,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제품 스프레드 확대 전까 이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게 이제 제품 가격으로까지 좀 옮겨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연이어서 뭐 열연이나 뭐 아연 이런 부분에서 다 가격 상승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철강에 대한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좀 감산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철강 업종이 이제 탄소 배출이 좀 많이 나오는 좀 섹터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감산 정책이 나오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현대와 더불어서 수소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작을 할 때 탄소 배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소로 좀 전환하는 부분들, 그래서 철강에 대한 이런 기초 소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지만 수소라는 신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철강 중 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 같이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신다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탄력적인 거 원하신다면 당연히 좀 중소형 철강주 쪽으로 보셔야 되겠지만 좀 큰 흐름을 좀 잡고 가시려면은 포스코나 현대제철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더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요. 또 특수광 쪽으로 보신다면 세아베스틸, 그다음에 이제 구리 쪽으로 좀 보신다면은 고려아연과 풍산까지 좀 참겨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에 발빠르게 탑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